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테마 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쿨은 학교 아니에요. 스쿨 오브 비에이비어리즘까지 묶여갖고 행동주의 학파. 그래서 해석상 스쿨을 학파로 잡아야 돼요. 자, 행동주의 학파는 주어. 자, 포커시스 단수죠. 자, 집중하는데 exclusively 하면은 독점적으로. 자, 독점적으로 하면 오로지. 자, on은 뭐뭐에 대하여의 뜻이에요. about의 뜻이에요.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what can be physically observed. 그래서 무언가, 그래서 해석 주의하시고, 문법도 주의하시고, 무언가, 무언가, 더띵위치. 자, can be pp. 자, 그래서 되어질 수 있는 것에. 그래서 physically, 물리적으로, observed, 관찰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당연히 왜? 행동주의니까 물리. 자, in this view, 자, 이러한 시야 속에서 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행동주의 학파의 시야에서, 자, external, 외부 자극. 자, 외부적인 자극이란 것은, 자, are chiefly. 자, 주로, 자, responsible for는 책임있다. 책임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responsible for는 대응한다. 라고 의역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자, 뭐에 대해서? for human behavior. 인간의 습관. 자, 그리고 주로 사람인데, 아, 그리고 주로 사람들은 주어네요. 자, learn, 배우는데, to do things, 목적어죠. 자, 사물을 하는 것을. 자, for which는, 전치사 which는 그냥 원래 그것에 대하여라고 하는데, where로 해석하면 돼요. 그냥 쉽게. 자, 그러면 where 해석은 그곳에 그들이 보상받는 것에 대하여 뭐를 한다? 주로 사람들이 배우게 된다. 자, 이렇게 묶어주고,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자, external stimulus 원래 셀 수 없죠. 외부 자극은. 근데 얘들은 R로 잡았어요. 이거는 뭐 작가 마음이에요, 이거는. 비가사 명사라도 구체적인 자극으로 행동주의 학파의 실험에 연루됐기 때문에 R 복수 형태로 잡았어요. 그래서 chiefly 주로 주로까지 정리하고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행동주의 학파와 반면에 다른 애들라고 했죠. The congenitive은 인지 학파들. 여기서도 인지 학파. 스쿨도 여기서는 학파로 잡아야 돼요. 인지 학파는 자 place. 자, 주는데 place importance. 자, place 원래 value 뜻으로 수고를 잘 쓰는데 여기서는 importance 명사로 썼죠. 중심적인 중요성을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lace가 자 on 또 about의 뜻이죠. 자, 인간의 사고에. 아까는 뭐요? 습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사고 과정에. 자, arguing 분사구조 ing 주의하시고. 알교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인지학파들이 지들이 하다에 능동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논쟁하면서. 자, 누가? 인지학파 자기들이 논쟁하면서 능동. 자, 대. 자, 사람들이 actively 삽입절 행동적으로 뭐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process 처리하면서 데이터를. 그다음 두 번째 동사가 transform 두 번째예요. 복수 동사죠. 복수 동사.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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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그래서 transform 이송 시키면서. 자, is은 뭐를? 아까 데이터를 단수 into 뭐예요? transform A into B 같은 수고로 썼죠. 지금 새로운 정보로 바꾸면서. 자, therefore 그럼으로 뜻입니다. 빈칸 주의하시고 on the other hand therefore 네모가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자, humans 인간들은 are not simply passive receivers of stimulus. 자, not a 법비 강조구조로 썼죠. 자, 비강조구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단순히 패시브 수동적인 자, 리시버 받는 사람이죠. 오브 스티뮬 자극. 자, 인간이 단순히 자극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에이전트는 대리인들. 자, 대림 업무기죠. 대리인들인데 자, 어떤 대리인? 자, who can actively 활동적으로 plan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계획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동사원형 만들 수 있는 자, decision, 결정을. 자, based on은 뭐에? 이 결정들이 근거되어져서죠. 뭐에? 자, 그들의 과거의 경험에 근거되어져서. 자, 그 다음 이 school of thought, 사고학파. 자, 이 사고학, 과거파요. 사고학파. 자, 이러한 사고를 하는 학파는 여기서는 원래대로 받아주면 누구냐면 아까 congenitive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인지학파는
생각은 suggest, 제안했어. 자, 모든 접속사고. 자, 행동들이 can be explained, 설명되어 줄 수 있다고, without, 없이죠. The need to consider internal mental state, 내부에서 내부의. 자, 정신 메모해는 메모하세요. 내부의 자, mental 정신 상태. 정신 상태 의존하는 거 없이라고 했어요. 자, 혹은 consciousness는 의식. 의식 없이. 맞아. 갑자기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 학파는 내부 정신 상태가 필요 없다는 거는 연루된 게 없어요, 지금. 차라리 행동주의 학파랑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말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 순서대로 넘어갈 때 디스가 가리키는 게 인지 학파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틀린 거예요, 지금. 자, 사람들은 can successfully는 삽입절이고, 자, 성공적으로 can 조동사 동사원형 적용할 수 있다. 자, what they have learned를. 자, 의문사 조동사 간만에 나온 간접 의문문 현재 완료 계속적으로 썼어요. 해석은 무언가 사람들이 have learned 배워왔던 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 전체가 목적어죠. 목적으로 쓰인 간접 의문문. 자, in 어디에? In the past, 과거에 배웠던 것을. 자, 그래서 apply 전치사는 to 여기로 들어갔네요. 자, apply 어디에 조언해? to 완전히. 자, to new problematic situation. 완전히 문제가 되는 상황들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가 적용할 게 아니라 완전히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completely가 수식해주는 단어는 사실상 apply라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랑 문법은 잠깐 봤고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학파와 인지주의 학파의 차이.